이번 시간은 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72페이지. 조적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합니다. 자, 조적조는 이런 벽돌이나 블록, 이 돌을 가지고 접착 재료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구조가 조적조입니다. 그래서 조적조는 단독 주택 개념이나 단독 주택하고 이런 담장들 있죠. 그것이 조적조에 해당이 됩니다. 조적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게 되는데 이 조적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세 가지. 자, 벽돌 구조. 그리고 블록 구조. 그리고 돌 구조.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벽돌 구조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도가 이렇게 됩니다. 중요도가.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돌 구조입니다. 그래서 돌은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하죠? 진짜 못하면 에이, 돌머리 석두야 이래죠. 맞죠? 아, 석두라 안 합니까? 조두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은 될수 있는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벽돌하고 블록에 치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벽돌하고 블록 구조하고 두개 위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벽돌 모르는 분은 거의 없죠? 벽돌 여성분들은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여기에 많이 쓰죠? 어디에 많이 씁니까? 물 아낀다고 맞죠? 대변기 물탱크에다 하나 넣는 거. 그리고 저 세탁기 밑에 맞죠? 밑에 제거한다고 높인다고 했죠? 벽돌 놓은 경우 있고 맞죠? 집에는 거기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겁니다. 아파트가 다 철근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는 벽이 없었는데 아파트의 내부에 들어간 벽이 있죠. 그 벽은 벽돌로 조적합니다. 쌓습니다. 그래서 보통 막 뚫고 쉽게 가스 배관이 뚫고 들어오는 벽돌은 벽돌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혹가다 발코니가 이래 있었다?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하고 염두용으로 베란다고 베란다가 있고 주방이 있는데 거기 벽이 쌓여 있다. 그럼 그거는 거의 벽돌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 간단합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잖아. 맞아? 염두용으로 할까요? 베란다 확장형 아파트이자 확장을 하잖아. 근데 이겁니다. 확장형 아파트로 설계된데 베란다 내달라고 하면 돈 추가로 더 받아요. 맞죠? 벽 친다고 돈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확장형 아파트가 아닌데 확장을 해달라고 하면 돈더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무조건 더 받아요. 읍세도 더 받고 벽치도 더 받고 계속 받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은 적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받습니다. 무슨 이론인지 모르겠어. 블록하고 이런 벽도 이기면 됩니다. 자, 그럼 벽돌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이겁니다. 벽돌이 있을 때 먼저 벽돌 구조부터 보면 벽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벽돌이 직육면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인데, 그럼 당연히 이것이 길이가, 벽돌의 길이로 보통 이야기했죠? 이게 길이가 됩니다. 길이. 그리고 이것이 너비가 되겠죠. 이것이 당연히 너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께. 보통 이 두께의 개념, 이것이 이제 벽돌의 두께의 개념이 되는 거죠. 두께입니다. 이때, 자, 건축물의 부재를 형성하고 있는 각면, 자, 이 면이나 이 끝부분의 이 끝부분의 이 면, 이것을 보통 마굴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벽돌만이 아닙니다. 이래서 통나무가 있었다 이겁니다. 통나무가 있으면 이때 저 이 면, 양쪽의 이 면을 우리가 마굴이라고 합니다. 건축 부재 끝부분 면을 마굴이란 용어를 씁니다.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하고 이 머리 부분이 뭐가 된다? 마굴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부재의 끝면을 마굴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자, 벽돌의 품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1번에 소성이 잘 된 벽돌, 소성에 대해서. 소성이란 것은 그 밑에 용어 정리 보면 해 놨죠. 자, 가마에서 벽돌이나 햇돌, 돌다리를 구워 만드는 것. 쉽게 열을 가해서 만드는 것이 뭐다? 소성이죠. 그래서 소성이 잘 된 벽돌은 이렇게 칭하면 되는 거예요. 소성이 잘 된 벽돌은 잘 구워진 벽돌이 되거죠. 열을 가해서 했으니까, 구워서 만드니까. 이거는 쉽게 잘 구워진 벽돌이 되거죠. 잘 구워진 벽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소성이 잘 된 벽돌, 잘 구워진 벽돌을 뜻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벽돌의 개념을 우리가 찾고 가셔야 됩니다. 벽돌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잠깐 넘겨봅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자, 벽돌의 종류가 나오는데 보통 벽돌, 특수 벽돌이라 해서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데 붉은 벽돌, 건조한 벽돌 있죠. 이 흙을 가지고 완전히 구워서 만든 벽돌 있죠. 자, 흙으로 만든 것이 보통 벽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아는 벽돌은 무슨 벽돌을 많이 봅니까? 붉은 벽돌도 보죠. 시멘트 벽돌을 많이 보죠. 옛날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지고 막 올라갔죠. 그 벽돌이 전부 다 시멘트 벽돌이었잖아요. 그 시멘트 벽돌이 보통 벽돌이 아닌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의 역사는 짧아요. 아직 시멘트가 만들어진 지 200년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벽돌은 처음부터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서양사도 보면 로마든 이런 데 보면 있죠? 전부 다 뭘로 만졌어요? 도라면 벽돌이잖아. 맞죠? 쉽게 여러분들 로마의 원형 투기장 있죠? 콜로세늄. 그게 돌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벽돌이죠? 벽돌하고 돌 두 개가 합성됐잖아요. 자세히 안 보셨어요?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 몰라, 저는 이상하게 전공이 있어서 그런지 딱 봐. 재료가 뭔가 이런 거 다 봅니다. 안 보시, 아, 형들 안 보시는구나. 난 영화를 보면 전체를 다 기억하는데 같이 보러 간 우리 식구들은 몰라. 그거만 없더라. 다음에 뭐 나온다 이러면 내가 다 이야기해 주잖아. 전 영화를 대충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보통 벽돌이 진짜 기원전부터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 소성이 잘된 벽돌이 나오는 거예요. 소성이 잘 보통 벽돌의 개념이 바로 붉은 벽돌,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멘트 벽돌을 구워? 안 굽잖아요. 시멘트는 구우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이겁니다. 소성이 잘된 벽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뭐 도자기나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소성식이잖아요. 굽잖아요. 옹기 이런 거 있죠? 다 구워요. 보시고 자, 그 개념 그래서 소성이란 용어를 조금 알아두세요. 앞으로 자주 등장이 되니까. 자, 그리고 그 정도 두시 기본 몇 가지 볼게요. 그다음에 넘겨 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75페이지 보면 자, 4번에 보면 모르타르 나와요. 자, 앞에서 콘크리트는 설명을 해드리고 콘크리트하고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콘크리트하고 모르타르의 차이점은 재료의 배합이 틀린 거예요. 얘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배합을 한 거예요. 얘는 자갈이 들어갑니다.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기본이 모래예요. 가장 기본 되는 게. 이 차이점이에요. 물로 비비긴 비벼야 되는데. 그러면 콘크리트는 자갈이 들어가야 돼요. 자갈이 들어가야지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을 해서 물로 비비는, 섞어서 비비는 겁니다. 이것이 모르타르입니다. 차이점이 그게 비빔을 하는데, 물비빔을 하는데, 재료가 자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 모르타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죠. 벽돌이든, 블록이든, 돌이든, 이걸 접착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접착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런데, 기와는 왜 떨어지는가 하면 접착력이 떨어지잖아. 흙으로 하니까, 맞죠? 맞죠? 흙이 접착력이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 흔들어 버리면, 맞죠? 흙 가지고 흔들어 봐요. 잘 붙어 있는지. 맞죠? 그래서 기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기와를 이을 때, 안 떨어지도록 끝부분은 다른 걸로 좀 고정을 시켜놓고 기아를 이어가면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건데 아니면 기아를 이을 때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탁탁 거리 걸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안 떨어질 수 있을 건데 근데 앞으로 그런 공법이 발전돼야 되겠죠? 한옥을 만들 때 그럼 기아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 얹어 놓은 거거든요, 기아. 기아 혹시 한번 공사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나 사찰 같은 데를 보면. 아, 몰탈 가지고 계세요? 아, 이건 야매고. 원래 한식 기아 원칙으로 다 흙으로 합니다. 흙으로. 흙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아가 보통 큰 지붕 있죠? 기와 저 사찰 같은 데그 대웅전 이런 것은 거기 위에 무게가 100톤 이상 올라갑니다. 기와하고 흙 무게가 막 8톤 트럭으로 그 기와 해체하면요 엄청 실어 나릅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거기 뭐야 우리 어머님이 자꾸 절에 뭐 그걸 하신다 그 봉사회로 가가지고 기가 와그 지붕에 기가 다 얹어준다고 허리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래가지고 이거죠 벽돌을 있을 때이 벽돌하고
부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뭐를 넣어서 모르타르 여기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로 비벼서 있죠? 여기 넣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응결 경화가 되면서 굳어 딱딱해지거든. 그래서 쌓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조족 정도입니다. 그래서 흔들면 약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흙보다는 강해요. 흙보다는.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건데 이게 모르타르입니다. 그러면 이 모르타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게, 몰탈 많이 들어봤죠? 혹시 들어보면, 옛날에 몰탈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몰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품도 있어요? 몰탈이라는 제품도 있다니까. 시멘트하고, 이거 미리 배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비빌 수 있도록. 아, 요새는 현장에서 시켜가지고, 아, 여러분들 집에서 시켜서 직접 물 마셔서 그 배합을 해서 바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미장용이야. 타일 붙임용이야. 우리가 배합을 잘 못하니까 적정한 배합을 섞어서 딱 봉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 딱 옵니다. 주문하면. 그럼 빨리 써야 돼. 자, 그래서 이 몰탈.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5번에 뭐다? 줄눈이, 응결 나오죠. 응결이란 거 좀 설명, 그 해놨죠? 모르타르 콘크리트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왜 그런가 하면 물로 비볐으니까. 맞죠? 물로 비빔을 했으니까. 물컹물컹 하죠? 움직이잖아요. 유동성이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죠? 유동성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겨우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 얘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얘들 둘이. 물하고 시멘트하고 시멘트의 석회성분하고 이 물하고 그 물 숫자 떠서 수화반응이라고 해요. 수화반응, 수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수화반응에 의해서 물하고 화학 반응이 생겨요. 그러면서 응결되면서 경화가 생겨요. 그래서 응결이 먼저 생기는 거고 경화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응결은 1시간에서 대략 10시간이라고 요건 표준 상태고요. 그럼 온도에 따라서 늦어집니다. 1.5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기후나 모든 조건에 따라서 틀려져요. 응결 경화되면서. 그래서 응결은 그게 아니죠. 겨우 뭐 정도 형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좀 엉키는 초기 작용이에요. 엉키는. 초기 작용을 엉기는. 엉킨다 해서 응결이라고 하는 게. 결. 응결. 초기가 엉키는 작용입니다. 근데 경화는 나중에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요거 이후에, 응결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이후에.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응결은 써놨으니까 굳어지면서 이 강도가 발생하는 것이 경화예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걸 경화라고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지나서 뭘로 치죠? 출입금지. 딱 써놓는데 꼭 들어가 발자국을 당기는 분도 있고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지나갑니까? 개나 고양이가 지나가죠. 발자국 이겁니다. 응결 경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생긴다? 응결이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걸 경화라고 해요. 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빠르게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이 느리게 발생하면 어떻게? 강도는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생기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근데 우리도 너무 빨리 먹으면 음식 너무 빨리 먹다가 뭐합니까? 취하죠. 그럼 이것도 너무 빠르게 응결경화가 생기면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약간 틀려지는데, 그러면 아까 벽돌 가지고 쌌을 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것을 응결경화라 하고, 그게 이제 5분 해보면 뭐겠습니까? 줄눈 나오죠. 줄눈 조인트 아닙니까? 쉽게 줄눈이란 기초적인 용어는 이거, 어디에도 줄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조인트라고도 하죠. 자, 보통 이 줄눈은 재료와 재료 사이라고 보면 돼요.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눈 조인트라고 합니다. 보통. 자, 그러면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든 관계없습니다. 그럼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 가죠?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욕실에 가보시면 아니면 현관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바닥에 무엇이 있어요? 타일이죠. 그럼 타일, 타일 사이에 조인트 있죠? 그것이 뭐다? 줄눈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장판지를 깔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깔아야 되는데 장판지를 깔아놨다. 그러면 욕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욕실에 타일 다 있죠. 욕실은 장판지 안 깔았겠죠. 욕실에 장판지 깔아놓으면 대진통 걸리겠죠. 물 터지면. 그래서 원래 욕실 바닥에는 물이 안 떨어지는 게 좋죠.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욕실에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커튼 같은 거 있죠? 그 비, 물 안 젖는 커튼이죠? 그런 걸 딱 쳐주는 게 좋죠. 바닥에 물 떨어지가 넘어지가 아마 죽는 산이 되고 머리 깨지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자, 그래서 재료와 재료 사이를 뭐다? 줄눈이라 해요. 그러면 벽돌을 쌓았는데 그럼 벽돌과 벽돌 사이에 보이는 게 뭐다? 줄눈인 거예요.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 재료와 재료 사이. 그럼 여기서는 벽돌이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 부분, 그것이 뭐다? 줄눈이 되는 거예요. 줄눈.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조금 하면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할게. 기본적인 건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쌓기법에서 보시면 쌓기법. 근데 미리 체크는 해줄게요. 77페이지 있죠? 77페이지 보면 6번에 재료의 취급이 보관 준비 나오죠? 이 부분 올해는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78페이지 보면 벽돌 쌓기법이 있죠? 뭐, 이 부분이, 벽돌 쌓기법에서 뭐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벽돌 쌓기법은. 자, 기본 쌓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자, 벽돌의 길이가 보이느냐.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걸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길이. 그리고 이것을, 여기 마구리라 했겠죠? 이게 마구리. 그러면 길이 부분에 이 면이 보이도록 벽돌을 쌓으면 이 길이 쌓기입니다. 그럼 마구리 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뭐다? 마구리 쌓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벽돌을 쌓느냐? 이렇게 쌓느냐?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밑에 이해되겠죠? 길이 면이 보이면 뭐다? 길이 쌓기. 마구리가 보이면 마구리 쌓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면 저 나중에 저기 붉은 벽돌집 가보시면 이래 보이죠? 붉은 벽돌 집을 벽돌이 보이잖아요. 네. 아, 저 길이 쌓기다, 마구리 쌓기다. 그럼 이렇게 큰 긴 면이 보면 뭐다? 길이 쌓기. 요 면이 보면 뭐다? 마구리 쌓기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떤 면이 벽면에 보이네, 이게 벽돌의 면이. 길이 면이 보이네요? 마구리 쌓기 면이 보이네. 여기서 요겁니다. 그리고 일반 쌓기 나오죠. 이건 각 나라의 명칭을 딴 겁니다. 잉글리시, 영국식 쌓기, 뭐, 영식 쌓기라 할게. 그래서 네덜란드. 이번에 네덜란드식 쌓기 있죠. 얘는 하란식입니다. 네덜란드를 하란이라고도 하죠. 하란식 쌓기라고도 합니다. 하란식 쌓기. 그리고 3번에 불식 쌓기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겁니다. 그 한켜 마구리 쌓기, 다음 켜는 길이 쌓기는 한켜, 켜라는 것은 개념. 자,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다 틀리잖아요. 각 그 제품이나 물질마다 헤아리는 건 다르죠. 우리가 연필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한 통을 뭐라 하죠? 하나는 한 자루라 하고 한 타스라 하죠. 연필 한 타스가 몇 개입니까? 어, 잘 아시네요. 이게 있는데 기준이 있죠. 그럼 파는 뭐라 할게? 파. 아, 우리 요리할 때 대파 썰어 넣잖아요. 대파는 뭘로 하렵니까? 단이잖아. 한 단, 두 단 맞죠? 다 틀리죠?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은 뭐죠? 가마니?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러죠? 아, 요새 키로로 산다. 20키로 한 가마니 맞죠? 요새 크게 하면 안 돼서 다 20키로로 하죠. 옛날에 한 가마니가 얼마 했습니까? 80kg였죠? 옛날엔 80kg 했다고. 40kg 했다. 지금 20kg 되잖아. 맞죠? 20kg는 들고 다녀야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80kg 들었는데, 우리 집에 제일 큰 남자가 나라서, 내가 옮겨야 돼가지고 어머니가 못 옮기잖아. 그럼 내가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은 못 듭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들었었는데 군의 때까지는 들었다. 자, 근데 지금은 못 듭니다. 너무 약해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겁니다.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벽돌을 모르타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모르타르 할 때 이겁니다. 이걸 켜로 헤아리는 거야. 한 켜, 두 켜, 세 켜. 벽돌은 절대로 단으로 잘 안 하고 켜로 한다는, 한 켜, 두 켜. 간혹 가다가 돌은 보통 뭘로 합니까? 계단을 한 단, 두 단 이렇게 단으로 하죠. 돌은 보통 한 단, 두 단 이렇게 많이 헤아리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시방세에서 혹시나 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혼돈해서. 표준 시방세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겁니다. 기본이 이겁니다. 벽돌이나 블록은 뭘로 하는 게 원칙이다? 켜로 헤아리는 게 원칙입니다. 켜가. 이게 원칙이에요. 한 켜, 두 켜. 그리고 예외로 혹시나 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도록 합니다. 벽돌이나, 자, 어딘가 하면,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91페이지 보시면, 91페이지 거기 9번에 보시면 벽돌벽이나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점을 만들어 블록마다 3단마다 봉하해서 한다 했죠? 3단 나오죠? 맞죠?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이 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었어요. 제가 이 17번 블록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에서 나오죠.
여기요. 시험 많이 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뽑기 신고 한 주씩 뽑아가 시험에 냅니다. 내가 작년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회부터는 19회 시험부터 뽑기 신고로 하나씩 낼 거다 했습니다. 19회 때부터는 뽑기 신고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3단 요거 장난쳤습니다. 자, 그런데 자, 넘겨봅니다. 다른 데는 다 켜요. 블록도 뒤에 가서 보고 올게요. 자, 페이지 넘겨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하단에서 셋째 줄 5번에 보면, 블록 쌓기 높이는 1.5m, 블록 7켜, 켜로 보통 하죠? 맞죠? 보통 켜로 합니다. 켜로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뭐로 하는 경우 있다? 단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벽돌이나 블록을 얼마나 쌓는다? 헤아리는 수를 키로 합니다. 얘는? 헤아리는. 아, 다 틀리죠? 헤아리는 단위가. 그리고 벽돌은 우리가 헤아릴 때 뭘로 헤아립니까? 그냥 벽돌을 그냥 한 장, 두 장 안에 장이나 매로 헤아립니다. 헤아릴 때는. 근데 쌓은 것을 얼마나 쌓았느냐 할 때는 뭐다? 켜로 합니다. 켜나 단. 보통 켜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단을 쓸 수 있다. 자,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위치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페이지 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반절 또는 2호 토막을 사용한다 나오죠. 자 반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반절은 여기 거꾸로 하면 반대로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절반이죠. 맞죠? 절반도 이거 아닙니까? 그럼 반절은 이렇게 벽돌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반절이에요. 반대로 하면 절반이에요. 절반. 자 그런데 토막이 나오죠. 여러분들 토막은 많이 들어봤잖아. 나무를 보통 토막 낸다라 하죠. 아닙니까? 나무를 톱으로 쓰면 토막 낸다고 표현하죠. 아닌가? 자, 이겁니다.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벽돌의 길이 방향에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면 토막자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2호 토막이라는 것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수치로 되면 0.25잖아. 0.25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2호 토막입니다. 25% 2호 토막. 자, 재료를 직각으로 자를 때 토막 낸다고 표현하죠. 몇 토막 냈느냐. 맞죠? 간혹 가다가 살인사건 중에 토막살인사건이 나오잖아요. 절단사건은 나오죠. 토막살인사건 이렇게 하죠. 사람을 토막내서 버리지 절단내서 포를 떠서 버리는 게 아니죠.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금대 토막.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반대편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되잖아. 4분의 3은 수치로 0.75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7호 토막이 되는 거예요. 7호 토막. 7호 토막이고. 근데 내가 정확히 절반만 토막 냈어. 벽돌이 요렇게 있는데 내가 정확히 50% 2분의 1만 딱 잘랐어요. 요거. 2분의 1.
이거는 0.50 해가지고 50 토막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반 토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 토막.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면 토막이란 용어를 쓰고, 그리고 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뭐다? 절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반절. 이거는 뭐다? 반토막. 절반인데 개념이 약간 달라집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개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3번에 불식사키 나오죠. 자, 불식사키가 프랑스 불란식 아닙니까? 프랑스식 사키죠. 프랑스. 프랑스식 사키인데 불식 사키. 그래서 이걸 플레미어식 사키가 원어예요. 플레미어식 원래 사키가 원어인데 우리나라에서 통용은 불식 사키, 프랑스식 사키, 불식 그냥 불식 말씀입니다. 글씨 짧은 불식을 대부분 씁니다. 교수들이 프랑스식 플레미어, 플레미어 식사키 라고 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네덜란드 하란 식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축구 감독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네덜란드 하란이죠. 아닙니까? 외국 감독이 최고 많았었죠. 우리나라하고 제일 잘 맞는가 봐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80페이지 보면 그 2호 토막 용어 정리해놨죠. 2호 토막, 7호 토막, 반절, 그리고 마구리 해놨죠. 물기나 목재의 양쪽 끝머리 면을 다 마구리라 했죠. 통나무나 이런 것을 다 마구리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 81페이지 보면 거기 2번에 보면 영농사키. 자, 영농사키는 벽돌 벽면에 이런 십자형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간벽이나 담장 같은 데 있죠. 이렇게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단독주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단을 통해서 외부 계단으로 2층이나 3층 올라가잖아요. 내부 계단을 사용할 때는 한 가족만 살 때 내부 사용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 사장들, 회장들 집이 전부 다 내부에 계단이 있자. 예, 회장이나 사장은 1층에 있고 애들이나 손주가 2층에 올라가잖아요. 맞죠? 내부 계단 이용하잖아. 그런데 옛날에 단독주택은 세 주기에서 있죠? 밖으로 외부에다 계단을 뒀죠? 아, 바로 아파트에 사셨어요? 단독주택 안 살았다가. 그럼 단독주택 그 계단 올라갈 때 난간에 보면 이렇게 구멍을 많이 내놨어. 아니면 옥상 난간에 뻥뻥 뚫어 놓은 경우 있죠. 그때 담장 같은데. 보통 아파트는 담장을 이렇게 뚫어 놓은 경우 있어요. 장식 쌓기 한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영농 쌓기. 뭘 내는 거? 구멍을 내서 쌓는 것이 이게. 구멍. 그러면 사실상 구멍은 왜 내는 겁니까? 사람도 여기 구멍 왜 내요? 장식 아닙니까? 기구리 걸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기 귀 뚫는 사람 왜 뚫어요? 피어싱. 요새 요 코도 피어싱 하는 사람이 있대. 배꼽 이런데. 이런데 아플 것 같은데. 귀는 좀 덜 아프도. 배꼽 이런데 아플 건데. 이거 코 뚫어서 누가 학자부 떼면 어떡하노? 자, 그것이 이제 영농사키입니다. 그럼 기초를 벽돌 삼으면 기초사키고, 기초사키는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초는 두 번.
두 번 났는데, 근데 마지막이 18회였거든요. 기초가 딱 두 번 냈는데 18회 냈어.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19회 때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제가 앞전에 나왔는 부분이라도 또 보시라는 데는 보고요. 제가 보지 말아야 하는 데는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는 거는 시중 교과서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서 제가 시중에 나온 있는 것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어렵게 시험 내면요, 듣도 보도 못한 데서 납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범위가 하도 넓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다 그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네사키 나오죠. 네사키. 자, 다른 거 아니에요. 벽면에 이거죠. 이게 네사키입니다. 우리도 혀를 어떻게 내밀었다 하죠? 아닙니까? 이게 내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벽면에서 벽돌을 어떻게 내밀어서 쌓은 게 뭐다? 내쌓인 거예요. 맞죠? 벽면에서 벽돌을 돌출시켜서 쌓는 게 내쌓입니다. 간단합니다. 내쌓기. 아, 그림은 전혀 없는데? 쉽게 이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벽돌을 이렇게 내어서 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어서 쌓는 거예요. 이게 내쌓입니다. 내어서 쌓겠다. 이게 내쌓입니다. 내밀어서 쌓는 거 맞죠? 벽돌을 내밀어서 쌓는 것이 내쌓입니다. 자, 그런데 강도상 마구리 쌓기라는 것이 좋다 해놨죠. 쉽게 이거예요. 이 내밀을 때 벽면 여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내밀어라 이거야. 이렇게 벽돌이 있을 이렇게 내밀어라 이거야. 이렇게 내밀지 말고 위험해. 우리도 밑에 절벽인데 어떻게 내밀어서 봐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보자. 밑을까 봐 맞아? 서서 보면 뒤 누가 밀을까 봐 무서우면 어떻게? 엎드려서 이렇게 보죠. 아닙니까? 진짜 무서운 데 가봐요. 딱 엎드린다니까요. 이 서해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강도상 마구리 쌓기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 켠은 4분의 1비, 비의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비는 이것을 비라고 합니다. 1비가 이게 1비예요. 길이를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1비로 하자고. 이 두께를 표현했을 때 길이를 1비로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4분의 1을 내밀면 뭐다? 4분의 1비 되는 거고요. 그럼 8분의 1은 얼마입니까? 요거 전체 8분의 1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켜씩 내밀으면 8분의 1만 내밀어라 이 뜻입니다. 적게 내밀어주고. 두 켜는 더 튼튼해지잖아요. 맞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모아주면 더 튼튼해지겠죠. 맞죠? 그럴 땐 4분의 1까지 내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게 공간 쌓기인데, 공간 쌓기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쌓기부터는 82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